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정말 아빠 가보고 있는 쇼타임. 지금 바퀴가 없는 상태에서 가시적으로 바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고위기사 상대로는 전투가 쉽지 않습니다. 박민수 한 번에 쭉 밀릴 수 있어요. 폭풍 너무 아프고요. 돌진 광전사도 오고 있는 상황. 가시적으로 안 만드나요? 저는 솔직히 지금 갖다 박았으면 뚫렸다고 봅니다. 근데 쇼타임이 좀 안정적으로 하네요. 아직 가시 지역이 배치 안 돼 있습니다. 압박해보고 있는 쇼타임.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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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한 광물 가스 하나는 장단점이 있죠. 근데 일꾼을 적게 쓰면서 투가스의 양을 채취할 수 있고, 반면에 일반 투가스는 이렇게 당연히 양이 더 많은데 일꾼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고. 꿀강도요 무조건적으로 좋진 않아요. 돈을 너무 빨리 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단점도 당연히 존재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진짜 다 좋으려면 꿀강에 꿀가스까지 줘야 돼요. 지금 레드맵에 있는 다이너스티 같은 맵처럼. 그러면은 거기 먹는 거는 뭐 빨리 캐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2등이고요. 자, 우주간무 함대 신어서 올려주고 있는 상황. 강민수의 히드라 가시지옥이 세균장막 버프를 받았잖아요. 이건 타락기까지 안 가더라도 소수의 우주모함은 충분히 버그가 이겨줄 수 있습니다. 지금 강민수 히드라 배시 업그레이드 안 했어요. 굴락 올린 지 한참 됐는데 이 패치 버전에 연습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히드라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고 있는 강민수. 무조건 해주면 좋거든요.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자, 여기 견제도 막아주는 쇼타임. 가시적 배치하고요. 한 번에 확 들어갔습니다. 쇼타임 병력들은 좀 왼쪽으로 돌려서 올라오다가 멀티 하나가 고스란히 날아가는 상황. 강민수의 일직선 공격 너무 좋았고요. 여운자도 두 개나 올립니다. 쇼타임 많이 당황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맵이 많이 적응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전형적으로 나오는 그런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은폐장 키면서 모손으로 때립니다. 히드라에 업그레이드가 돼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일단은 시간의 것도 켰고요. 폭풍 쓰면서 달려듭니다. 감시군주가 있기 때문에 은폐장을 켜도 토스의 병력들이 다 갈가 먹히고 있는 상황. 모선 세요 지금. 데미지 쭉쭉 들어가고요. 근데 지금 교환은 확실히 버그가 이득을 봤어요. 센터 멀티 늘렸고요. 업그레이드 강민수 보시면 221업입니다 꾸준히 돌려주고 있고, 다시 하면 12시. 폭풍함이 다른 쪽으로는 버프를 먹었지만 너프를 본 쪽은 이제 공중사거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살모사나 타락기를 툭툭 두드려주는 것도 저그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대처할 만합니다. 히드라를 지금 제 생각으로는 3만 마리 뽑았거든요. 아, 그게 아니네요. 19억 마리를 뽑았는데 히드라 관련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다라는 점 굉장히 아쉬운 강민수. 일단 쇼타임 한번 푸시 옵니다. 폭풍. 12시 저글링 견제는 집중권과 함께 고위기사가 있고요. 모선 은근히 많이 때려서 좀 빡치는데 좀.
번 찍어주면서 또 균형을 맞춰주고 있어요. 네, 히드라 가시지옥 살모사 대 폭풍함 지상군의 싸움. 자원줄 맞춰주고 있는 양선수. 근데 같이 이렇게 되면은 저그쪽이 압도적으로 어려운 난이도가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모선이 가격으로 너프 먹었지 성능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많은 상황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선 하나 뽑는 거는 의미가 그렇게 돈적으로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가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현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본섭 버전보다는 모선이 더 센 거라서 저그 입장에서는 좀 더 짜증날 수 있겠죠. 타락기 찍어줍니다. 역시나 뭐 세균 장막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저는 약간 세균 장막까지 쓰고 히드라 대시 스킬 써서 상기하거나 파고 들어서 패는 그런 구도를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손도 많이 가고 그때도 이제 패치 여러분들과 알아보면서 말씀드렸지만 타락기가 성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타락기는 그냥 대놓고 대공 역할을 하게끔 공삼업! 이거는 공삼업 너무 큰데요. 히드라가 가시쪽이 아직도 많은 강민수인데 공삼업이 파괴당했습니다. 이러면서 병력들이 좀 밑으로 왔고 여기 어그로 끌린 걸 알기 때문에 쇼타임이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자, 이 한타 교전은 저그 쪽에서 훨씬 더 손이 많이 갑니다. 모선 은폐장 미리 켰고요. 쉽지 않은 교전 강민수가 펼쳐줘야 돼요. 사거리가 2mm 짧아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사거리가 긴 편이다 보니까 타락기를 툭툭 쳐줬던 폭풍함 일부의 지상 병력으로 공격을 갔는데 나오는 병력으로 수비가 가능한 쇼타임이고요. 그래도 땡겨주면서 전텀 걸고 있는. 하지만 시간의 국가 폭풍이 너무 대박으로 들어가지 않았나요? 가시지옥이 바보가 됐거든요. 압도당하는 강민수의 전병력들. 지금 이어 싸움을요 이길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을 거예요. 진짜 힘들 겁니다 저분들. 강민수. 뭔 갑니다. 병력 지어 짜내고 있어요. 가겠다는 거죠. 막으면서 털고 한번 도망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서 돌뿌리에 뭐라고 하지 걸려 넘어지면은 패겠다는 거죠. 강민수 어디 갔죠? 강민수 뭐하죠? 강민수? 이 악물고 저 본대 교전 안 봅니다. 저 여기만 볼 거예요. 어디가? 오케이. 바로 가야 되는데. 자, 강민수 그리고 가요. 9시 툭툭 치는 거 뭐 어쩔 거임. 쇼타임도 낌새가 이상하다. 뭔가 오겠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재 게시 붙여놨고요. 정면 옵니다. 불멸자가 없거든요. 지금 고위기사도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뚫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병력 놔둬서 순식간에 막아내고요. 정지형 소음을 잠재 피해주고요. 안마동 쪽에 방어타워가 좀 취약하긴 하거든요. 따다닥 제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강민수 따다닥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담즙이 정말 중요한 스킬이에요. 담즙이 진짜 사기긴 하지만 그 스킬을 제대로 못 쓰면 사기가 아닌 거예요. 네, 에너지 재충전 쓰는 모습이 살짝 나왔었고요. 너무 잘 버티는데요.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공이업 방위력도 되고 7시도 지금 완성이 되어 있거든요. 쇼타임의 침착함. 좌우쪽으로
전멸 계속 해주고요. 저글링 들어가는데 또 쇼타임이 예언자가 막으로 갑니다. 쇼타임 수비 너무 좋은데요. 방자서 소환합니다. 쇼타임 지금 인공지호소가 날아가는데 빨리 건설을 해야 돼요. 건설하고 있고요. 방전사는 밖에 기멸총한테 상성사 밀려서 추적자를 계속 생산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불멸자를 생산해야 되는 쇼타임. 강미스는 그 전에 패야 되는데요. 쇼타임 병력들이 좀 상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는 되고 있는 쇼타임인데 버티냐 뚫리느냐. 오, 돌진광에서 뒤쪽을 붙고요. 여왕이 다 잡히면 또 안 돼요. 강민수 쇼타임의 예언자는 살아있었단 말이죠. 예언자 개시 뭐 펄스강선 정지형 소물 다 까다롭습니다. 예언자 두 개 살아있어요. 예언자 불멸자 찍히고요. 인공제어서가 완성됐습니다. 추적자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강민수는 완전 올인. 여왕 없는 거 보고 괴멸충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예언자한테 에너지 재충전 써도 돼요. 이럴 때는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확실히 버프입니다. 예언자 하나 에너지 없는데 일단 에너지 재충전 쿨은 없습니다. 어디다 썼어요 아까.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여왕 한 마리 걸어왔고요. 강민수 따다닥 너무 잘 들어갔고 이번에 따다닥 너무 잘 들어갔고 뚫어내려가. 손코이는 쇼타임 병력 흘리는 쇼타임. 방어타워가 점점 밀리고 있는 쇼타임. 여왕 잘리는 강미수. 불멸자가 하나씩 쌓이고 있긴 한데 업그레이드 더 좋은 쇼타임이에요. 암즙 추적자 하나씩 잡히고요. 보호막 주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암즙 피하고요. 좌우측 예언자까지 쓰고 암즙 피하고 여왕 잡고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는데 여기서 전투를 언제까지 할 거죠? 근데 파고들어서 보호막 주연소를 드디어 깨게 되면은 따다닥 못 오게 하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데 불멸자. 근데 프로토스의 병력들이 쌓이질 못해서 인구수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도가 이제 막으면서 프로토스 인구수가 110, 120, 130이 돼야 되는데 자꾸 100 언저리에서 놀고 있어요. 불멸자 4기 그래도 많이 쌓긴 했습니다. 지금 일꾼이 털렸기 때문에 먹는 자원이 저거에 비해서 적어서 후속이 좀 적게 나오고요. 추적자 요것도 전멸 못했고요. 또 잡히고 계속 유닛이 끊기고 있는 쇼타임. 예언자가 바퀴를 막으러 가는데 예언자가 바퀴 잡는데 한 세월이고 집중관 만들어줍니다. 집중관은 또 바퀴 기멸총 상대로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암즙 피하는 쇼타임. 여왕 앞세면서 6시 밀어낼 준비하고 있는 강민수. GG. 생각보다 저그의 최적화가 이제 뭐 토스전은 뭐 다 예상을 하긴 했는데 토스전은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토스전은 뭐 오히려 좋다고 봐도 될 정도이긴 한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왕 200원에 부하장 200원은 안 되나요? 뭔가 확실하게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다도 내 말이 들어왔습니다. 오호? 오호? 일꾼 점사? 생각보다 일꾼을 좀 잡는데요? 이용? 사도 4마리가 들어가서 일꾼 11마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올인인가요? 어떻게 하나요? 가면서 좀 어정쩡한 올인 같은데 될까요 이거? 쇼타임이 중간에서 보기만 봐도 이 저글링까지는 당연히 봐도 모릅니다. 에너지 재충전 보막 주연소 완성 안 돼있기 때문에 에너지 재충전으로 막아내려고 하는데 추적자가 좀 빨리 상하고요. 한 마리는 살려주는 모습. 자, 에너지 재충전 쿨이 다시 돌아야지 에너지를 또 채울 수가 있는데 여왕이 옵니다. 충전소 가충전이 없기 때문에 저그들이 초반 승부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예언자가 저글링 갉아먹는데 저글링을 다 갉아먹기 전에 추적자가 상했고요. 수혈을 서로 못 쓴다고 하더라도 일단 에너지 재충전 다시 한번 써야 되는데 에너지 재충전이 안 돌아오는 모습. 프로토스 일꾼이 64마리, 저그 일꾼은 39마리.
여왕 네 마리가 너무 든든한데요. 그러다 딱 버티다 보면은, 어, 광자포 안 서? 광자포! 광자포 정리! 어, 근데 보호막 줄여서 에너지 충전! 어, 광자포가 버티면서 이거를! 으악! 와! 에너지 재충전으로 보호막을 다시 보호막 줄소를 재충전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체력이 8이었거든요? 와, 이거 진짜 이거 못 고쳤으면 졌을 겁니다. 뚫렸을 거예요. 아, 다시 한번 에너지 재충전 GG!